예, 이번 시간에는 127페이지 우리 영업 손실입니다. 간접 손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고요. 예, 영업 손실 요 시간 끝에는 제가 갖고 온 어떤 실제 영업 손실을 산정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부터 봐야 돼요. 앞에는 차량 관련된 거죠. 이번엔 영업, 영업. 즉 자동차가 사고로 영업장을 어떤 영업장?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입니다. 또는 그 시설물을 파손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 휴업이다. 뭐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 휴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제약은 있지만 영업을 한다. 뭐 그러면 영업 손실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인정 기간이 뭐다? 30일 한도입니다. 예, 얘는 교환가액이 없죠. 사업장이잖아요. 다시 재복구하는 거잖아요. 30일 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료나 휴차료 같이 교환가액을 인정할 때 10일 이건 없습니다. 예,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인정 기준에 보면은 우리 세법상 수입액 입증이 가능한 경우, 자료가 있는 경우죠. 예, 이럴 경우에는 세법상 관계 증빙에 의하여 사고 직전 1년간.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20년, 뭐, 10월에 사고 났다. 10월에 사고 났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관계 증빙이 가능한 건 뭐냐면요. 매출은 규모에 따라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하거든요?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걔가 아니에요. 경비를 그때그때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럼 일치를 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2020년, 만약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에 5월 말까지 자기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걸로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 결국은 2019년도 걸로 하는 거예요. 2019년도 걸로요. 2019, 전년도 걸로. 예. 그럼 이런 주장 많이 합니다. 나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을 텐데 할수 없어요. 매치를 못 시켜요. 경비를.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야 된다. 라고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소득금액에서 재세액을 공제한 후에 고정경비를 더해주는데, 금액을 더해주는데 이걸 왜 더해주냐? 생각을 해봐요. 매출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거예요.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을 우리가 물어줍니다. 이익을 물어주는데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경비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경비 자체가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는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같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운영한다. 전기세, 변동비겠죠. 기본 요금이야 고정비겠지만, 예. 실제 사용량에 따라 증가되는 거는 변동비잖아요. 영업을 안 하면 전기세 증가 안 하겠죠.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내가 영업을 안 한다고, 영업을 못 한다고, 이번 달 임차료 좀 깎아주면 안 돼요? 하면은, 임대인이 뭐라고 했어요? 방 빼! 하겠죠. 방 빼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네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다. 나도 너한테 임대료 받아갖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정비 부분을 여기서 이미 차감이 됐잖아요, 경비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정비를 더해줘야지만이, 이 사람은 이 고정비를 그대로 쌤쌤이 시키고, 상쇄시키고 이익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영업손실은 예, 연간 현실 소득액. 이거는 이제 사업소득에서 재세금액을 뺀 겁니다. 사업소득금에서 재세금액 빼고 고정경비를 더해주는 거다. 고정경비는 대표적인 게 임차료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경비는 임대료와 인건비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총 수익금액, 이게 매출액에서 기준경비 또는 단순경비를 적용하는 건데, 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단순경비를 적용받는 대상하고 기준경비 대상이 다르거든요. 예.